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아유. 일단 퀸 메리, 타이거, 루크, 던컨, 세인트 빈센트 이렇게가 이제 영국 정규 순양 전함이고 8티어, 6티어, 3티어 이렇게 공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뭐냐? 그 다른 컨셉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배드고 이게 영국 독일 초순양함 마지막으로 프리미엄함 선 콜링우드 이렇게 장갑을 보면 될것 같아요. 먼저 퀸 메리 3티어는 인디 패티거블인데 아직 게임에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주포는 343mm. 소모품 뭐 없고 어뢰 어뢰 발사관이 10덕은 안 되지. 풀 수화리까지 보이는 걸 봐야겠다. 자, 어뢰 발사관을 찾아보면은 요건가? 설마? 아, 여공 아닌데? 아씨, 이거 얘네들이 막아놔서 못 봐. 이거 어뢰 발사관 맞나요? 찾아봐야겠다. 이건가 보다. 주포 디자인 별로고 장갑 머리통 16mm 오우 뺨따구 크게 있고요. 주장갑대 6인치 229, 127. 장갑 나름 괜찮네. 어차피 여기선 오버매치 될 일도 없고 저 티어답게 터틀백 구조죠. 시타델 형상, 오, 되게 신기하다. 이것도 드제벤인가? 카나리아스 이것처럼 위에 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그것도 글치 않나? 콩고? 원본 만든 국가라 그런가? 장갑 구조가 나름 비슷하네요. 이거 철갑 폭탄에 잘 녹을 것 같고. 머리통 25. 좋네. 아, 근데 수선화 어뢰 발사관을 보려면 이 한글 써야 돼. 근데 또 장갑 시타 높이를 보려면 또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 흘수겠지, 이게?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거 말고는 어뢰 발사관 자리가 안 보이는데? 이거?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여기 봐봐, 살짝. 뭐 튀어나와 있어. 이거 아니야? 딱뭐 원통 같이 있네. 저거 같은데? 이거 어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하나 장착돼 있는데? 여기선 안 보이고. 이거 맞는 거 같아. 퀸 메리. 어차피 4티어는 관심 많이 없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영국 5티어 순양 전함? 타이거. 이미 우린 타이거가 하나 또 있죠? 기존의 타이거. 체력 49,600. 주포는 그대로 343mm. 사거리 16.3. 엠브 달리고요. 엠브! 아, 8%. 8% 엠브가 달렸습니다. 폭뢰는 6km. 어뢰 53노세 맥댄반 95초. 이거 단발 어뢰 발사관일 텐데. 최대 속력. 29에 8% 하면은 1.08. 31노트까지 나오네요. 깃발이 5%였나? 그럼 거의 33노트 나오는데? 5티어 전함 주제? 여기 어뢰 발사관 1번포 바로 아래 있고,
그리고 그냥 전형적인 5티어 전함 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깃발 있는 건좀 독특하네. 이거 쿵고처럼 이거 3번포, 4번포 간격 넓어가지고 근접전할 때 조금 괴리감 있을 수도 있겠다. 장갑 구조는 머리통 16. 전체적인 장갑 구조는 오, 가판 38mm. 야예. 순양 전함이라고 해놓고 되게 단단한데? 머리통 빼면은? 38, 측면 6인치, 5인치. 잠깐만. 야, 부분적으로는 얘보다 단단하네. 오. 그래도 얘가 그냥 전함이긴 하네. 주장갑 대비 얘가 더 단단하다. 얘는 거의 14인치급이네. 아, 12인치급. 장갑 구조를 보면은 얘도 아 장갑 구조 자체는 똑같네요. 아까 걔랑 이거 근데 굳이 튀어 나와 있을 필요가 있나? 여기 포탑도 없는데. 일단 전면 오, 야 구조 되게 신기하다. 이쪽 부분은 거의 시타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딱 함교 부분부터 4번 포탑까지 개넓어. 시타델이 이거 내가 보기엔 100% 안에 히든 플레이트 있는데 이걸 여기서 못 보네. 아, 내부에 또 슬로프가 있네요, 이거. 아, 경사 있습니다, 경사. 시타델 내부에. 25mm면은 14인치까지 오버매치를 막잖아. 어차피 5티어니까. 14인치 자주 만날 텐데, 여긴 뚫려도, 여기서 오버매치를 막네, 시타델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오버매치 나면은, 이렇게 여기로 바로 직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차로 여기서 막고, 2차로 내부에서 이걸로 막고, 2차 방어가 있네. 얘도 장갑 구조, 이거 보면은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GM3D가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자, 그럼, 5티어 타이거. 됐고요. 그리고, 7티어 루크. 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계된 J3 프로젝트 순양 전함으로 매우 크고, 덩치에 맞지 않게 굉장히 빠르고 무장도 좋고 한번 봅시다. 주포 381mm 45구 경장. 이거 누구 주포예요? 모나크야 아니면 퀴넬이야? 마크 7. 아 이거 모나크 거네. 1900. 모나크 포탑이네요. 체력 59200. 7티어에 59200은 그리 낮은 건 아닌데. 후드랑 나가토가 65000이고, 신오프가 67700? 후드가 67700인가? 콜로라도고 59000 몇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 나진 않네요, 순양전함 치고. 어뢰는 61노세 15000. 장전 개느리고, 사거리 17.5. 찰기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공방어 사격. 아마 7티어부터는 아닌데 6티어부터 대공방어 쓸 거예요. 이 킵은 특별하게 뭐안 껴진 건 없죠? 어? 아. 전함들 원래 가속기 킵안 달리나? 잠깐. 가속기 킵이 없다는 것은? 그거 그 말인데? 영순 가속 받은 거 아니야? 아, 야, 이거 M부에 이거 내장까지 하면 가속 생각보다 빠르겠다. 근데 이걸 왜 설명을 안 해놓지? 그것도 좀 좋은 특징인데. 그리고 갑자기 허약해졌네요. 장갑 머리통 completely 16mm. 아니 그냥 아예 싹 뺨따구까지 없앴네. 머리통 완전히 16mm고 이거 7티어면은 굉장히 별론데. 전함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네. 심지어 가판도 26mm예요. 아까 38mm, 40mm 막 그랬는데. 예, 가판 26, 측면 26. 후방 가판 102mm인데 이거 크게 의미 없죠? 측장 12인치. 코닝타워. 야, 장갑이 갑자기 싹 구데기가 됐네? 아마 근데 내부에도 뭐 장갑 있긴 할 거예요, 이거. 이 안에. 인게임에선 못 보겠지만.
어? 이거 공간 장갑 아니야? 이거? 이 사이에 이거? 이거? 박례 장갑이랑 여기 시차될 장갑 사이에. 근데 시타 높이는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건 여기서 봐야겠다. 오, 시타 자체는 해수면 아래인데? 오. 그리고 의외로 여기 또 역경사예요. 시타들 뚜껑이. 뭐지? 아, 근데, 어잉? 아, 역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타들 뚜껑이 16mm. 이러면, 여기 뚫리면 무조건 여기 오버매치 나죠? 전함탄에? 305mm만 뚫리면 여기 뚜껑에 다입니다. 뭐지? 구조가 이상한데? 그리고 헤드온하고 있잖아? 막 내부에 장갑이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서 정직하게 뚫리면 여기로 바로 들어가. 심지어 26mm라서 15인치부터 다 뚫려. 뭐야? 아니, 야, 근데 두께는 두껍다. 무슨 시타델 내부 장갑이 305mm냐? 내부가 아니네, 이거? 잠깐. 이거 측면 전체 아니야, 이거? 홀수 아래 이 부분 전부 다? 어, 아니다. 여기 박례 장갑 있네요. 근데 이거 공간 장갑이 일을 못하는 공간 장갑인데? 살짝 가려주긴 하거든? 이게 박례 장갑이? 살짝만 장거리에서 쏘면 얘 바로 다 뚫리겠는데, 뚜껑? 이건 살짝 실망. 그리고 어뢰 발사관. 어뢰 발사관? 아, 여기 있다. 이거 수선화 아니잖아. 뭐야, 이거? 수선화 어뢰 발사관이라. 이거 심지어 측면에 고정돼 있는데 위치도 되게 후방에 있네요. 이러면 돌격각 잡을 때 절대 못 쓰죠. 사거리 몇 킬로? 8킬로. 이거는 그냥 어뢰가 있다 정도로만. 아, 이거 굉장히 별론데. 포탑 철갑탄은 0.015초였나? 그러니까 근접전 하라고 어뢰가 있을 텐데 근접전에서 못 쓰는 어뢰야. 그리고 님들 부포 구성이 여기서부터 10티어까지 다 똑같아요. 이거 6인치? 이거 뭐였지? 113인가? 133인가 하여튼 그거. 이거를 10티어까지 끌고 갑니다. 쉣. 부포도 구려. 대공포. 이거 폼폼이죠. 보포스 아니지? 폼폼 박혀있고. 근데 이게 지금 스톡 선체라서 몰라. 이렇게 볼수 있는 건 스톡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선체 올리면은 대공포가 바뀔 수도 있어. 개발자 블로그를 보면 8현장이랑 4현장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보포스가 아예 없네, 얘. 루크 중거리 대공 40mm 4현장 4개, 8현장 6개. 폼폼이네요, 전부. 130mm야, 이거? 부포? 아니야, 152랑 113이야, 이거. 최대 속력 31.9노트. 속력 자체는 빨라. 31.9에, 이거 8% 엠브에, 그, 시에라 마이크 속도 깃발에, 그, 영국 순양함 가속 내장까지 박힌 거 하면은, 그, 적포탄 피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어디까지나 전함이라, 영순만큼 슈킹이 안될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영국 7티어 전함 루크였습니다. 그 다음 9티어. 영국 9티어 순양 전함 던컨.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야, 이건 왜 빌트라 돼 있냐? A Battle Cruiser Project Built After World War I. A Battle Cruiser Project Designed After World War I. 이거 빌트란 단어 쓰면 안 되지 않나? 건조도 안 했는데. 아닌가? 이거 건조했는데 취소됐나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하여튼 9티어 전함 던컨. 근데 얘네 구식 전함 9티어에
쳐박아 두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하여튼 던컨. 아 맞아, 슐리펜 걔네도 구식이야. 어. 8티어가 아 7 6티어는 그 리나운이고 8티어가 훅 호크 HAWKE 호크 됐고, 9티어 던컨 주포는 419mm. 이거 컨커러랑 같은 포였나? 터렛 아 포탑 이름은 다른데 아마 같은 포 같아요. 맥댐은 50 더 높고 사거리는 18.9km, 굉장히 짧죠? 티어 전함치고. 어, 다행히 일단 사거리 박힙니다. 최대 속력 32노트, 32 곱하기 1.08 곱하기 1.05. 최대 속력 36노트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에다가 그, 아, 뭐냐. 쾌속순항. 그게 몇 퍼센트 빨라지지? 하면은 39.9노트, 거의 40노트 나옵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 잠수함 침수 두 번 내면은, 여기서 더 빨라져. 42노트 나옵니다. 최대한 모든 걸 다 발휘하면 42노트. 던컨. 얘 피탐지 범위, 보면은, 피탐지 범위가, 던컨. 15.3kg 에요. 15.3 곱하기, 위장이, 아, 나 다 까먹었어. 요즘 50 안 했다고. 위장이 몇 퍼센트 줄여주냐? 이게 10%, 함장 10%. 그리고 위장으로 3%인가? 아 맞네. 0.97 곱하기 0.9 곱하기 0.9 하면은 피탐이 정확히 12km가 나옵니다. 라이언이 몇이죠? 피탐? 아씨 배 너무 많다. 라이언 아이 연병 라이언이랑 피탐이 아예 똑같은데? 라이언이랑 피탐지는 같지만 사거리는 더 짧아. 피탐지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 정상 아니야? 어뢰는 67노트에 맥댐 21,000. 갑자기 핵폭탄 어뢰가 됐죠? 물론 몇 발 못 쏘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슈퍼 수리반. 8티어부터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도 슈퍼 수리반. 얘는 아, 그 영국 전환 버전은 아니고 영국 중순양한 버전일 거예요. 시타델 회복량 차이 나는 거.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 진짜 길죠. 그리고 포탑이 역겹게 여기 붙어 있죠. 어뢰 발사관은 어? 야 이거 엉덩이 직각이네. 오 쉣. 어 이거 어뢰 발사관 어딨냐? 함수? 어 뭐야? 또 여기 있네. 얘는 어뢰 발사관. 아 그리고 던컨인가? 세인트 빈센트였나? 아 그래 던컨 622mm. 이게 지금 인게임 최대 구경 어뢰일 거예요. 그 일본 산소 어뢰가 620 몇 인치지? 하여튼 그거고 얘가 지금 인게임 최대 구경 어뢰입니다. 근데 구경은 크게 의미 없죠. 어차피 맥댐 속도 이런 거는 밸런싱 팩터라서. 장갑을 한번 봅시다. 오 쉣. What the fuck. 꿈꾸고 있나?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어.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지저스. 잠깐만. 아 놀. 에? 잠깐만. 잘못 봤나? 아니지. 에? 존나 넓어.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아니 무슨 장갑 방어력이 16인치급도 안 돼.
전신 32mm, 머리통 심지어 25mm. 이거 지크프리트 오버매치 하겠네. 심지어 이거 넬슨 구조거든요. 여기 뚫리면은 바로 여기 뚫려. 시타델 305mm. 오우 쉣. 야 이건 좀 장갑 구조 심각한데? 내부에 뭐 넣어줬겠지? 넣어줬어야 돼. 갑판 32, 측면 32. 그나마 여기 방매 장갑이 이렇게 높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 관통력만 충분하면 이거 시타들 무조건 뚫리는데. 일단 사이즈 자체도 문제가 많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철갑 급폭에도 개맛집일 것 같거든요. 얘 대공은 그나마 괜찮다. 대공 근거리 DPS 249, 중거리 505, 장거리 81. 중거리가 그나마 505로 DPS 높긴 한데 얘가 고폭탄 몇 대 쳐맞으면 내가 보기엔 대공포 다 박살나. 이거 뒤에 몰려있어가지고 이거 썬더로 고폭 맞으면 이거 하나씩 다 사라지겠는데? 하하 곤란합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심지어 부포도 이 앞에 두 개 빼면은 후방에 전부 몰려있어. 아 진짜 이렇게 배 만들 거야? 아니 갑판 그래도 최소 35mm는 줘야 되지 않나? 오버매치는 그래도 좀 갑판이라도 맞게 해주든가. 아 이건 좀 아니다. 이즈모는 장갑 자체는 구티어 최상위권이야. 안에 내부 플레이팅도 훌륭하고 겉에 후방 장갑 갑판 57인가? 괜찮아. 와 심각하다. 그러면 이거 보기 두려운데? 세인트 빈센트. 얘가 이제 10티어 영국 전함이거든요. 1920년대에 설계된 I3 컨셉 전함. 주포 자체는 썬더러랑 같은 주포입니다. 아 영국 순양 전함 틀이 모두 0.015초 신간 시간 갖고 있고 457mm. 이거 썬더러랑 같아요. 같은 철갑인데 그 신간은 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체력 79,400 개 낮고요. 브루고뉴가 76,700인가 그렇지 않나? 그 다음으로 제일 낮고 어뢰는 갑자기 장전이 빨라졌네요. 45초. 최대 사거리 19.5km, 최대 속력 32.5. 야 속력은 빠르다. 32.5에 깃발, 엠브, 그리고 함정 스킬하면 그리고 함정 스킬에 그 커닝엄 능력까지 발동하면 거의 한 45노트 가까이 나오겠네. 그럼 뭐에 장갑이 구릴 텐데 두렵다. 이거 그건가? 헤이즈메이어 오포스인가? 40mm? 얘 대공은 되게 셀 거예요. 중거리 DPS가 697이야. 개 높죠? 근데 고폭 맞으면 박살 날 겁니다. 전부. 장거리 DPS는 102. 버블 겨우 5개. 아니 여기 뭐 박물관 차려놓은 것 같아 엉덩이에. 뭐야 이게. 어! 엉덩이가 더 직각으로 변했다. 여기 쏘면 시타 날 것 같은데? 지저스. What the fuck. 장갑 배치. 오! 오 발전했어 장갑. 오! 40mm야 이러면 중순 경순 고폭 막을 수 있고요. 모든 철갑탄 오버매치 막을 수 있고 끝이야. 근데 32보다는 진짜 100배는 나. 아니야 구티어 뭐 작용 쓰려고 저렇게 만들었나? 뭐지? 아니 뭐 측면 32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뭐 40mm. 그나마 다행이다. 32면은 어쩔까 했는데. 아 그 포각 보여드릴게요. 얘네 바우즈 10빌더 업데이트 한 동안 장갑 먼저 봅시다. 님들 지금 이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제일 두꺼운 파트가 712mm? 대체 어느 부분이 712mm지? 포탑 아니야. 커닝타워 아니야.
뒤통수인가? 어 그러네 뒤통수. 뒤통수 712? 아니 똑같나? 응? 아니 뒤통수가 712mm? 이거는 그 영국 전함 빠삭한 사람 있거든요. 그 킬러빈이라고 물어봅시다. 아 세인트 빈센테스 712mm on her rear turret is it legit? 그 스탈링그라드가 포탑 후면이 그거긴 해요. 그 무게추 역할을 하라고 포탑 뒤통수가 두껍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너무 두꺼운데? 얘가 포탑 후면이고 무게추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인가? 근데 얘 썬더로프거든? 사면장으로 그냥 늘린 거? 원래 영국 전함이 그 포탑 측면이랑 후방이 얇아가지고 포탑 쏘면 다 박살나는데 얘는 안 박살나겠다. 여기 바벳 76mm. 자, 시타들 한번 봅시다. 어? 뭐야? 얜 또 낮아졌네? 살짝 역경사 전면으로. 근데 뚜껑 25mm, 측면 32mm. 330, 356. 32. 이건 또 뭐야? What the fuck? 야, 장갑 구조 개 신기하다. 뭐야, 이게? 인게임에 이런 장갑이 있었나? 152, 108, 82, 51. 점점 얇아져. 연돌 엔진 쪽인데. 뭐야, 이게? 이거 인게임 처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장갑 나온 거? 딱 여기 연돌 있는 부분이 추진기관, 아, 추진기관이래. 엔진, 이런 거 있는 쪽인데. 신기하다. 독특하네. 이상한 거 다 영국이네. 실질 장갑 구조는 여기 32, 330, 32. 그나마 16인치급까지 올라오네요. 장갑 구조. 근데 이거, 엉덩이 털릴 것 같지 않아? 여기 쏘면은 직각인 부분 쏘면은 수직인 부분 쏘면 그나마 그래도 장갑 그나마 낫다. 선녀 같다. 40mm 얘 덕분에. 그리고 지금 영국 전함 그 얘네가 컨셉이 두 개 있거든요. 그 하나가 이 빈센트인데 여기 있을 텐데 얘가 사거리는 짧지만 어뢰 데미지가 높고 부포 화재 확률이 높고 가속이 빠른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 본 그 영국 전함 컨셉이고 명중률은 일반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인트 로렌스라고 지금 빈센트의 복사 붙여넣기 판이 있는데 걔는 집탄이 좋고 강력한 고폭 철갑을 쓰고 엠브가 있고 대공방어 사격까지는 동일하지만 수리반이 일반 수리반이라고 해요. 대신 기동성이랑 그 장갑이 좋진 않다고 하네요. They would however not have improved maneuverability and powerful armor. 파워풀 아머를 갖지 못했다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파워풀 아머입니다. 이게 세인트 로렌스 가면 이게 아마 없어지겠죠. 포각 보여드릴게요. 넘어가기 전에. 이게 포각입니다. 그렇게 못 써먹을 정도로 구리진 않은 것 같아요. 포각이. 360도 돌지도 않고 뭐 전방에 사각 있고 가운데 포탑이. 그렇지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사실상 전면 포탑 전함이라고 생각해야겠는데. 자, 그 다음에 세인트 빈센트의 복사 붙여넣기판. 세인트 로렌스 테스트쉽. 설명조차 안 적어놨죠. 자, 한번 봅시다. 장전 동일하고. 그러네. 맥댐 높네. 아, 아닌데? 안 높은데? 잠깐만.
철갑탄. 어 뭐야 맥댐 같은디? 맥댐 얘긴 없었나? High accuracy and powerful HNAP shells. 관통력이 다른가? 뭐지? 하여튼 아 고폭탄은 썬더로 고폭탄 맞는 것 같다. 장갑 뭐 장갑 일단 나중에 보고. 야 어레 아 어레 4kg네 이거. 엄청 얇네. 아 엄청 짧네. 사거리 21.5km. 그렇게 막 길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도 그게 일단 없네요. 그 뭐야 영국 가속익히 박혀있나보다. 엠브 8% 수리반 일반 수리반. 일반 수리반 아닐 것 같은데. 나 썬더로 수리반 아닐까? 얘 장갑구 아 파워풀 아머가 40mm였네요 어 여기 갑판 152mm 있다. 이거? 그렇지 뭐 베르너 보스. 아니 베르너 보스 아니면 그 버몬트 복사부츠 뭐였냐 이름. 하여튼 그런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커니즘 테스트용. 아니 근데 그냥 언럭키 썬더로 같은데. 얘 잠깐 분산도가 볼 수 있나 분산도를 여기서. 아 분산 못 보네 여기서. 이거 내부 파일 뜯어봐야 분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아 세인트 로렌스도 그렇게 딱히 끌리진 않네요. 뭐, 갑판 32에다가. 아니 근데 이럴 건 그냥 썬더로 타고 말지 누가 이걸 타? 얘가 훨씬 낫지 않나? 뭐, 갑판은 같이 32mm이긴 한데 얘는 머리통도 32야. 아 썬더로랑 사거리가 같구나 로렌스가. 피탐지 아 맞다 피탐지 안 봤죠. 피탐 몇이냐 세인트 빈센트. 어차피 피탐지는 같으니까 16.3 0.97 곱하기 0.9 곱하기 0.9 피탐 12.8kg 나와요. 썬더로는 12.3kg. 포베치도 얘가 훨씬 낫거든? 그러면 로렌스 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장전도 얘가 더 빠르지 않아? 25초였나 장전? 장전 시간이 30초. 아니 물론 뭐 얘는 정규 트리고 썬더러는 프리미엄 함선이니까 뭐 다를 순 있겠는데 이러면 어? 얘 장전 25초네? 이러면 또 나름 DPM이 썬더러보단 높아지는구나. 아 기동성 오케이 알겠다. 썬더러는 이제 피탐지 그리고 장갑 포배치에서 이득을 보고 이 세인트 로렌스는 기동성 그리고 일제사 화력이랑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뢰 무장에서 이득을 보네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저라면 안정적인 썬더로 탈 것 같아요. 님들은? 어떤 거 타실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어그로 많이 끌리긴 하겠다. 포베치가 구려서 생긴 것도 신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트리가 공개되면 같이 프리미엄 함선도 같이 공개가 되죠. 하, 제가 스포일러 하나 하자면은 그 방송 키기 전에 봤거든요. 아, 얘가 하, 아, 한 같이 보자. 일단 주포 자체는 이 7티어인데 그 라이언이랑 썬더 아 뭐야 컨커러가 쓰는 그 419mm 를 그대로 씁니다. 대신 연장포 3개라서 그 라이언이랑 비교하면 포탄이 한 3발 정도 적긴 하지만 일단 7티어에서 9티어 10티어급 주포를 쓴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얘는 이제 라이언이랑 컨커런 0.015 신관 시간인데 얘는 또 개구쟁이 같은 놈이라 0.033 신관입니다. 그래서 전함 시타대를 잘 뚫겠죠, 걔네보다는. 장전 25초, 오폭 맥댐 6150. 이거 그거 아닌가? 7200, 6150. 그거 아닌 것 같은데? 70mm? 어? 아니네. 일반 고폭탄이고요. 화재 확률. 화재, 어? 화재 확률은 또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관통력은 일반 관통이거든, 6분의 1. 근데 또 화재 확률은 컨커러 라이언이랑 1% 차이네, 뭐지? 철갑탄, 13,000. 철갑탄은 동일해. 수리반, 일반 수리반, 잘 봐. 넬슨, 일반 수리반 아니죠? 슈퍼 수리반 갖고 있죠? 대신 장전이 30초지만 16인치, 영국 고폭 적용받는 16인치 고폭을 9발 발사합니다. 콜링우드는 영국 고폭탄은 아니지만 화재 확률은 영국 고폭탄이고 장전은 빨라요. 이게 아마 분산이 무슨 분산이었더라? 19km에 251. 이거 아마 일반 전환 분산 같은데 시그마는 2.0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 역겹게 생겼죠. 그리고 놀라지 마. 아니 이걸 배라고 만든 건가? 순양함보다 얇아. 아니 펜사콜라 들고 오면 얘보다 더 잘 싸우겠다. 진짜 주포 하나에 모든 걸 투자했어.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장갑구조 넬슨이랑 비슷해. 여기 뚫리면 바로 시타델이야. 근데 그나마 넬슨이랑 다르게 이거 2번포가 360도 도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전신 26에 대가리 16. 참고로 넬슨 이거 갑판 32에요 넬슨 정도면 내가 보기엔 이거 진짜 선녀야. 7티어에 전신 32. 이건 뭐 7티어 전하면 다 26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거 이 32가 의외로 7티어 자타빵 잡히잖아? 그러면 순양함들이 못 들어요, 경순들이. 그 고관 패치 바뀌고 나서. 하지만 콜링우드. 콜링우드 얘는 일단 경순 다 뚫고 중순 다 뚫고 전함 뭐 7티어에서 26mm 못 뚫는 게 샤른 빼고 있나? 샤른이랑 킹조지 이렇게 살짝 티어 대비 구경이 한 단계 낮은 애들 빼면은 싸그리 다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머리통은 못 뚫는 전함이 없고 심지어 이제 매치메이킹에서 만날 수 있는 순양함이 체셔 그 다음에 그 독일 뭐냐 10회? 그 다음에 7티어인가 9티어까지 만나죠? 그러면 지크프리트 모든 대형 순양함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오는 프랑스 대형 순양함 얘네도 다 뚫습니다. 근데 슈퍼 수리반도 아니야. 뭐야 이게. 자 쓰레기배. 아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쓰레기라고는 단언은 못하겠지만 지금 가속이 킵이 박힌 쓸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영국 순양함 가속조차 없어요. 뭐지 진짜? 아니 너무 주포 하나에 모든 걸 올인한 거 아닌가? 기동성이 좋을 수도 있어. 불이네. 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은 장갑 구려, 포탑 배치 구려, 기동성 구려, 소모품 피해 복구반이랑 일반 수리반 두 개죠 구려. 건현 존나 높아. 아니 슈퍼 수리반은 줘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장갑 구조면. 피탐지요? 피탐지가 14.6kg요.
그러면은 12.7km가 나옵니다. 피탐지도 그렇게 막 우월하게 좋은 것조차 아니야. 나머지에 비해선 뭐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넬슨이랑도 거의 뭐 한 1km 차이도 안 나고 듀크 오브 요크랑 거의 같네. 아, 거의 동일한 피탐이네요. 이 정도로 불이다. 영국의 7티어 짭 넬슨 콜링우드. 근데 이게 그건가? 그 T61이랑 그 쉔베르크처럼 얘도 넬슨 단종시켰으니까 열화판 하나 출시한 그건가? 내가 보기엔 그거 같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초순량함 클라우저비츠입니다잉. 얘는 이제 F 눌러서 발동할 수 있는 그 기믹이 없는 대신에 기존 순량함 대비 많은 부분이 강화됐다고 해요. 장갑 구조를 먼저 보자면 장갑 구조가 굉장히 괜찮아요. 머리통 일단 15인치 오버매치를 받고 여기 아이스 브레이커 40mm 써서 여기 추가적으로 오버매치를 받고 주변에 30mm 이러면 17인치부터 오버매치가 나죠. 근데 뭐 초전함전에서 17인치가 없긴 하지만 17인치 아닌 게 없긴 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판이 50mm입니다 이러면은 웬만한 고폭탄이랑 모든 철갑탄 오버매치를 다 막아요. 그리고 지금 개발진이 상정한 얘 플레이가 장거리에서 포격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거리에서 쏘는데 가판도 두껍다? 그러면 힘들게 맞춰봤자 도탄나.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탑은 이게 210mm 3연장포 4개 그 힘든 데다가 아마 장전 이킵을 껴야지 9점 몇 초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장전 이킵을 끼면은 8.6초가 나옵니다. 이 클라우저비츠 기본 장전이 그냥 9초예요. 그러면은 이게 몇 퍼센트 줄여주냐? 13%. 그러면 장전 이킵 끼면은 7.8초가 나와요. 7.8초에다가 뭐 균터 터지면은 거의 한 7초대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 독일 고폭 관통 박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독일 철갑 맥댐 적용돼 있을 거고 이러면은 굳이 그 F 기믹이 없어도 굉장히 존재감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모든 초군함들 지금 뭐 애나폴리스 온데 이런 애들 포함해서 다 이 클라우저비츠처럼 설계를 했어야 맞다고 봐. 굳이 그 펀 버튼 없어도 지금 솔직히 걔네들 그 기본 스펙만 봐도 충분히 11티어가 가능한데 왜 굳이 그 점산이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화력 인플레를 지들이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장갑 구조는 확실합니다. 여기 뭐 터틀백 구조 그대로 있고 수면이랑 딱 높이 맞는 것 같은데 화력 9초 2400에 6200 6200이면 모스크바랑 거의 아마 같을 텐데 여기에 철갑 맥댐 스킬을 찍으면 6500까지 올라가네요. 난 솔직히 얘 되게 기대되는데 장거리에서 그 철갑탄 관통댐만 박아도 막 1-2만씩 빠지겠는데 솔직히 저 클라우저비츠 기대 중입니다. 체력 5800 어뢰발사관 5연장 4개 사거리는 6km 13700 인거 보니까 그냥 그 6km 독일 어뢰 사굴 어뢰 사거리 18.5km 최대 속력 32.5노트 그렇게 최대 속력이 느리지도 않고 925 탄속이랑 관통력은 아마 근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기본 그 힌덴부르크랑 찰기 달리고 어뢰 어뢰래 음탐 독일 음탐 이거 내 생각에는 이 쌍조타 달고 장전 이킵 단 다음에 그 정찰기도 그 천리안 찰기 쿨 줄여주는 대신에 그 뭐지? 지속시간 짧게 하는 거 그거 쓰면은 저놈들 개빡치겠는데? 카이팅 하면서 계속 포 날리면 솔직히 저는 이거 기대 중입니다.
이거 그리고 부포도 그게 있대. 분산 보정이 박혀 있대. 뭐 그래프 슈페의 분산인 아 그래프 슈페란다. 그래프 체펠린인지 아니면 뭐 조지안지는 모르지만 뭐이 5인치 부포에도 기믹이 박혀 있대요. 야, 심지어 많이 박혀 있는데? 편측에 5개씩 있네? 화력 자체는 거의 뭐야 조지아 걔네랑 똑같네. 5인치가 무슨 순량함이 현측에 5인치를 5개를 박냐? 야, 덩치 엄청 크긴 큰가 보다. 자, 마지막 이거는 신규 배는 아닌데, 아뭐 따지고 보면 신규 배인데 성능은 기존에 있던 배죠. 명랑막로 콜라보 아즈마입니다. 요렇게럼 생겼어요. 아 근데 텍스처 진짜 이상한데? 녹 하나도 없는 것도 이상하고 갑판도 막 출고한 것처럼 되게 깔끔해. 이것도 완전 하얗네. 예, 콜라보 또 합니다. 다음 버전에. 장갑 구조랑 뭐 성능 자체는 기본 원본이랑 동일해요. AL 아즈마랑 AL 오로라. 뭐 공개한 이름은 아브로라지만 이거는 솔직히 아무도 안탈거다 알아. 3티어짜리 통통배 누가 타? 하여튼 이렇게 두 개가 새로 공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루 라이브? 몰루? 그건 없어졌던데. 클라이언트에서 없어졌던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새로운 신규 소식 같은 거 있나? 야, 뭔가 느낌이 바뀌었는데? 게임 그래픽이? 뭐 되게 뭔가 안 익숙한데? 뭔가 광원인가에 뭔가 좀 느낌 다르지 않아요? 원래 게임이랑? 아니, 진짜 뭔가 다른데? 좀막 EMB 적용한 것처럼 뒤에 뭔가 느낌이 다른디? 봐봐요, 뒤에 반사되는 느낌이 달라. 화면 옮기면 또 바뀌어. 게임이 이상해. 그러네, 에피센터 말고, 아, 무장 경쟁 들어왔구나. 들어왔네? 아니, 봐봐, 함선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달라. 일단 저장해놓고. 맞죠? 느낌 좀 다르죠, 뭔가. 그래픽 개선 얘기는 없었는데. 뭐지? 이거 미니맵에 이름 뜨는 것도 좀 느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뜬. 오! 오호호! 이거구만. 오, 이거 좋다, 이거. 응. 이건 좀 신기술. 확실히 뭔가 느낌이 달라. 게임이. 근데 여기 뭐 있었는데? 착각인가? 아니, 아닌데 진짜 뭔가 느낌 다른데? 이거 좀 이따가 고점 가서 봐야겠다.
아, 근데 이건 확실히 편한데. 어? 그 핑은 어떻게 찍지? 거기만 보라고 하는 거. 느낌이 전체적으로 달라. 뭔가 어색해.